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메인보드 전원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원부를 어떻게 읽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만들어둔 영상이 있긴 한데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다소 위협하기도 했고 화질구질라서 이번에 한번 새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메인보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얼마 전에 출시된 기가바이트의 B660 어로스 엘리트 보드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거고요. 메인보드 까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전원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방열판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린 또 뭐를 봐야 된다? 그냥 전원부만 게 아니라 모스펫이랑 랜 칩셋이랑 사운드 칩셋이랑 그리고 컨트롤러까지 봐야 이 보드의 품질을 알수 있겠죠. 지금 얘기한 제품들이 보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품들 중에 하나거든요. 사운드, 랜, 그리고 CPU의 충분한 공급을 지급할 수 있는 MOSFET냐. 자, 그래서 일단 방열판 제거를 해볼게요. 방열판 제거는 매우 쉽습니다. 뒷면으로 돌려보면은 나사가 몇개 있을까요? 그냥 보이는 나사 다 풀어주십시오. 자, 빠르게 풀겠습니다. 나는 뭐 이거 자주 해봤으니까 익숙해요. 여러분도 이뭐 나사 푸는 거야 머리가 없어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사를 풀어보십시오. 대충 나사를 일단 방열판 나사를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옆에 IO 쉴더 그리고 플라스틱 덮개의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 나사는 풀고 난 뒤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종에 나사끼리 모아서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푼다 그래도 뭐 AS에 제약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풀어놓은 거 피도 안 나요. 이렇게 풀어보시고, 나사는 저는 위에 모아놓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끼리 모으고, 그리고 이 방열판 나사도 다 떼서, 모으겠습니다. 잘 안되네요. 이미 방열판이 빠져버려서 그런가? 나사가 안 빠져. 잠시만요. 2차. 오케이. 2차. 오케이. 자, 이렇게 나사를 다 제거하면은 방열판이 이미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쉽게 떨어질 겁니다. 아, 상단 방열판이 먼저 떨어졌네요. 묵직한걸. 그리고 측면 방열판을 뗍니다. 서멀 패드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덮개를 제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오 쉴더를 제거하면은 분해는 끝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누구나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뗐으니까 주요 부품을 살펴볼 차례겠죠? 주요 부품이 어딨냐면은 MOSFET은 요겁니다. 요 위에 쭉. 그리고 컨트롤러, MOSFET 컨트롤러 여기 있습니다. 전원부 컨트롤러 PWM. 그리고 여기는 사운드 칩셋. 보시면은 요 사운드 캐피시터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쪽이 여기가 랜이니까 랜 칩셋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눈 아무리 가전되고 봐도 솔직히 제가 초점 한번 맞춰 드릴게요.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위에 컨트롤러는 그나마 좀 있잖아요. 크게 글씨가 적혀 있어서 요거 요 부분은 뭐 여러분이 얼추 알아볼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이 MOSFET은 이거 뭐 캐피시터는 잘 보이는데 MOSFET은 안 보이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노안 오는 눈으로 열심히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이제 40이 다 돼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휴대폰 들고 오십시오. 휴대폰 들고 와서 한 2.5배로 땡기세요. 땡기시고 난 뒤에 이제 MOSFET 지금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갖다 대면은 오우씨 오우 각도 잘 맞춰 보면은 엄청 선명하게 찍힙니다. 일단 찍어 볼게요. 야, 초점 요새 휴대폰 카메라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초점 맞춰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뒤집어 놨구나. 보이죠? 아주 선명하게. 위에 ON이라고 적혀있는 거, ON에 동그라미 적혀있는 거, 저거는 이제 온세미로라는 뜻인데, 여러분 마크 깔아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밑에는 NCP. 서버를 지우고 내면 더잘 보일 텁니다. NCP 302155죠. 자, 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요이 전원부를 찍고 있습니다. 이 전원부를 사진을 갖다 대고 잘 찍으면은 얘는 그냥 여기서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NCP 81530. 뭐잘안 보인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인가? 잘 보이죠? NCP 81530.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 렌치셋. 렌치셋 한번 찍어볼게요. 렌치셋을 찍자면, 이거 갖다 대고, 어딨어? 확대해놨더니 저도 잘안 보이네요. 요게 렌치셋인데요. 요거. 요걸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RTL 81525BG. 이게 리얼텍 2.5기가 렌칩셋이라는 겁니다. 마크는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운드 칩셋, 꽃게 모양 있는 거. 요걸 찍으면 요렇게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ALC 897. 초점이 잘안 맞네요. 여튼 여러분도 충분히 알수 있는 사이즈를 볼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면은 쉽게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펙을 다 알았잖아요. 맞죠? 스펙을 다 알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정답? 모스펫의 품질이 어느 정도고, 데이터 시터가 그 구글링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칩셋은 고급인지 그 하급인지, 물론 뭐897 하급인 거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 다알 겁니다. 저렴한 보드에 들어가죠. 그리고 랜은 리얼텍 2.5. 요새 리얼텍이 그 인텔 랜보다 좋다고 생각하죠. 1기가 랜도 아니고 2.5기가 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 지금 이거 위에 게 컨트롤 칩셋인데, 컨트롤 칩셋 찍었을 때뭐6 플러스 2 페이지 아니면 그냥 순수 8 페이지 아니면 7 플러스 1 페이지 다양한 구성으로 컨트롤을 짤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뭐 듀얼 아프신지 아니면 리얼 페이지인지 아니면은 더블로 썼는지 여러분 확인이 안될 겁니다. 보통 더블로 썼다 하면은 이쪽이나 이쪽에 추가 칩셋이 있어요. 그러면은 윗면 보고 뒷면 뒤집어 보면 되겠죠. 없어. 더블로도 칩셋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하면 그게 더블로라는 거 확인됩니다. 근데 전원부 인근에 뭐 다른 추가 칩셋이 없습니다. 그럼 뭐다? 일단 더블로는 안 썼다. 듀얼 아웃풋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은 얘가 아까 8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모스펫 숫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3개. 여기 있는 N채널까지 포함하면은 총 16개를 가지고 있죠. 물론 N채널은 2 플러스 1 구성이기 때문에 얘가 1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빼더라도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짜리 컨트롤러로 이 13개가 다 컨트롤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면 뭐다? 100% 듀얼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듀얼 아웃풋 방식이에요. 근데 성준님 13개인데 듀얼 아웃풋이면 8 곱하기 2에서 16개까지잖아요. 그럼 이 13개가 다 CPU에 포함되는 전원부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요? 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테스트기입니다. 여기서 전기가 흐르는 통전 테스트가 가능해요. 자, 우리는 요두 개를 들고 와서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통전만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찍어보시면 됩니다. 모스펫은 각각 하나의 초크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찍어 봅니다. 이쪽을 찍어 보고, 여기 보이죠? 여기 은색으로 튀어나온 부분. 잘안 보일까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은, 이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잠시만요. 네, 이 부분요. 이 부분 찍으세요. 그 부분 찍고 통준 테스트 반대쪽이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가 납니다. 맞죠? 근데 이게 같은 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때는 싹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양옆에 찍어도 소리 나겠지만 자, 이쪽을 찍고 요, 한칸 아래 찍어도 뭐? 소리가 날 겁니다. 나죠? 한 칸에 찍어 나고, 그 아래 칸 찍어도 나고, 그 아래 칸 찍어 나고, 그 아래 칸 찍어도 납니다. 네, 그 아래 칸 찍어 나고. 근데, 요 밑에 찍으면? 안 나. 맨 밑에 거는? 다른데 전원을 공급한다. 이 부분은 얘랑 똑같이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볼수 있는데요. 이쪽에 찍어 놓고, 요 위에 부분을 찍어 볼수 있어요. 소리 나죠? 소리 나고 얘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지금 제가 지금 안 보고 찍고 있어서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소리 나고 소리 나고 소리 나고 마지막 부분은요 어떻게 갖다 대는 소리가 안날 거예요. 애초에 여기 수치가 다르게 뜨죠. 예. 소리가 안날 겁니다. 마지막 것도 여기랑 쭉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총몇 개예요? 맨 끝에 거 빼고, 맨 아래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듀얼 아웃풋 6페이지.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아웃풋 6페이지면, 12페이지 리얼 페이지를 가진 거랑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장 그래픽 쪽에 1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밑에는 뭐 SA든 IO든 그 전원부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엉커 부분. 그렇게 해서 6 플러스 1 플러스 1 혹은 12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나요? 그리고 아까 일단 영상 한번 전환을 할게요. 전환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일이 검색이 아니라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첫 번째 게 NCP302155였습니다. 자, 이거를 구글링을 그대로 치면은, 요런 사이트가 나와요.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까지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시트를 우리가 눌러서 볼게요. 아까 제가 온세미라고 그랬죠. 온세미 컨덕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ON이라는 마크를 자기네 브랜드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MOSFET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면은 뭐 스펙이 막 이렇게 적혔어요. 근데 뭐 골치 앞에 다볼 필요 없고 얘는 평균적으로 55A 출력을 꾸준히 낼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예. 적혀 있으니까 이 MOSFET은 55A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얘가 60까지도 사실 조건에 따라서 땡겼을 수 있다라는 뭐 글도 있을 거고요. 쭉 내려가면은 우리가 보통 그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인게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 접합 온도, 뭐 누설 전류 이런 거, 이게 다 줄임말이 있는데 IDSS라든지 그런 줄임말을 요 스펙으로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MOSFET이 얼마나 등급이 좋은 MOSFET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프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사실 드라이버 MOSFET이면 서로 효율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 누술 전류 차이도 크게 나지도 않고, 얘네들은 대부분 다 온도가 100도가 넘어갈 때까지도 적혀있는 스펙상에 평균 출력을 꾸준히 뿜어줍니다. 품질 편차가 심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래프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여러분 간편하게, 자, 여기 적혀있는 얘 출력량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서, 아, 얘는 55A급의 출력을 꾸준히 뽑아줄 수 있는 드라이버 MOSFET이라 생각하고, 아까 12개였으니까 곱하기에서 12하면 얼마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지? 12하면 600 넘나요? 대충 뭐 600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아까 제가 이제 컨트롤러 봐라 그랬죠. 컨트롤러는 멀티페이지 컨트롤이라고 적혀있죠. 요거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데이터 시트를 치면 보통 나옵니다. 근데 송윤이 데이터 시트 쳐도 안 나온대요. 그럴 때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당연히 보면은 아유 계산해서 8 플러스 1이라 적어놨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8까지 버티겠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아니면 또 다른 데 보면 6 플러스 2로 돼 있고. 그러니까 최대치가 얼마까지 표기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맥스가 9네요. 9라고 적혀있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 총 모스펫이 12개인데 얘 최대는 9니까 12개를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한 개로 묶어서 쓰는 듀얼 아포 방식을 사용해서 12개를 6개로 줄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혹시 얘가 12짜리였으면 12패스 통째로 다 컨트롤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CPU 쪽에 전력 공급하지 않는 부분은 추가 페이지 컨트롤을 달아서 뭐 컨트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렇게 메인 컨트롤을 확인해서 얘가 듀얼 아웃풋인지 아니면은 리얼 페이지인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블러는요? 더블러 칩셋 있으면 더블러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주요 컨트롤러 보고 모스펫 개수 보고 하면은 어떻게 페이지가 구성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어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전 실험물을 통해서 아, 이 페이지는 실제로 코어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부분이나 하고 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편하죠. 뭐그 외에도 아까 우리 뭐 ALC 897 이렇게 치면 자뭐 10년 전에 쓰던 그런 칩셋 사운드 칩셋 쓰고 있다. 이건 뭐 재활용이다. 뭐 이런 내용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ALC 1220 이런 것보다는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운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아, 아까 좀 마지막으로 본게 뭐였더라? 리얼텍 81125 BG라는 게 있었죠. 이런 거 쳐보면 뭐다? RTL 8120 BG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2.5기가 램. 이런 식으로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 생각합니다. 뭐 업자가 보셔도 괜찮고 취미로 그 보드 리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보드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궁금하신 컴덕분들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오늘 한번 찍어봤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빠이빠이. 요 앞에 영상 그 음질 좀 구린 거는 마이크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